자, 이제 권순 기자와 함께 논란 한번 또 시작해봐야죠. 아, 왜 논란을 자꾸 부추깁니까? 아니, 부추기는 게 아니라 항상 전통이니까 이제는. 전통이야? 은근히 내가 보니까 뻔뿌질 하는데, 정프로가. 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 기자입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 긴장돼요. 왜요? 그러니까 내용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기대된다. 기대돼. 빨리 해. 그래야지. 좋습니다. 내가 불러 이렇게 논쟁이 잠잠해지지. 권 프로가 빨리 해줘야. 논란은 논란으로 덮는 겁니다. 그렇지. 자, 오늘 이제 카뱅 얘기를 해주실 건데 예. 뭔가 또 심상치 않은 얘기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뭐 심상치 않은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전에 좀 봤어요. 이전에 뭐 금요일 날도 카카오뱅크 하신 것 같고 김프로님도 환경TV에서도 되게 복합적으로 한 시간 정도 달아주셔서 토론.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거의 할 얘기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제 어지간한 얘기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자극적인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금융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근데 금융혁신의 방향성을 그동안 서로들 잘 언급하기가 애매한 게 금융은 온라인 쇼핑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물건을 팔고 나면은 끝납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모든 책임이 넘어가는데 금융은 사실 금융상품은 팔고 나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갚을 수 있는지 못 갚게 되면 그렇죠. 원래 은행이라는 거는 그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은행은 없어요. 네. 근데 돈을 떼어먹혀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장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길게 장사를 하다 보면 경기의 부침이라는 게 있고 큰 사이클이 왔을 때 불경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금융업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그러니까 금융의 보수성에 대한 얘기를 좀 배제하고 금융 혁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회로 돌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밥을 계속 깔고 있다는 거는 오늘 굉장히 좀 밑밥을 자 빨리 가봐요. 평상시대로 네. 합시다. 뭔데?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입성에 실패,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한가라는 축포를 날렸고요. 뭐 맘속 얘기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시초가의 두 배도 실패했습니다. 네. 그 공모가에서 한 37.7% 올라가지고 53,700원으로 처음에 형성이 됐어요. 시초가가. 네. 그리고 68,000원까지 올랐다가 62,000원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제 그 시장의 평가를 받으니까 좀 떨어지는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말아버렸죠. 근데 이게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외국인이 거의 한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카카오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인 상위 순매수 상위 종목 20개를 합친 것만큼 카카오뱅크를 샀어요. 압도적으로 카카오뱅크를 많이 외국인이 사들였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판 주식은 카카오입니다. 외국인이 카카오를 팔고 카뱅을 산 거예요? 예,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 1,5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한 500억 정도 카카오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순매도 1위를 기록했고 카카오뱅크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금액 차이 많이 나죠, 근데? 많이 납니다. 예. 근데 기관도 많이 샀어요. 기관도 한 1,000억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의 매도와 카뱅의 순매수의 규모 차이는 많이 나죠. 그렇죠. 한 절반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요. 예. 시가총액은 33조 원, 포스코를 제치고 12위를 차지했고요. 다른 금융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KB금융은 21조, 신한지주는 20조니까 33조면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금융 대장주가 됐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를 분석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경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꿈을 먹고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 금융주 수준으로 내려올 것인가인데. 사실 그 카카오뱅크를 테슬라로 볼 수는 없어요. 테슬라는 그 기술력 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술을 아는 사람일수록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긍정적? 예. 아, 저 테슬라에 대해서? 예. 아, 근데 카카오 방금 이제 카카오라고 그러셔서. 아, 예. 테슬라는 이제 예. 기술을 아는 사람일수록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술을 알거나 금융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면 은행업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큰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IT 회사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리고 은행업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가 이런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이 다른 IT 회사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들 중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거예요. 금융당국에 큰 방침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은행은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처럼 심플한 그런 그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 일단 카카오뱅크는 단일 주식으로서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플랫폼의 제일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거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애드온을 계속 시켜 나가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카카오뱅크만 따지고 보면은 애드온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법으로. 예, 법으로도 그렇고 그 지배 구조상으로도 카카오가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애드온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예전에 있었냐면은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아니 뭐야? 평상시대로 합시다. 네, 이전에 그 우리은행에서 위비뱅크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킬러 앱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위비 일단 위비에서는 메신저 같은 건 메일 쓰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위비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올렸었어요. 그렇지, 벌꿀 막 나오고. 예. 꿀벌 그래. 꿀벌 나. 그렇구나. 예전에 그분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웹툰 같은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좀 올리고 싶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박사님들한테 콘텐츠를 만들어서 매일 의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실패했죠. 누가 보더라도 박사님이 만드는 콘텐츠를 매일매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커머스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위비 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커머스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회원 수만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 앱을 깐 데든 대부분 1,000만에서 2,00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 그렇죠. 앱들은. 근데 이게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융 앱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금융 앱으로 플랫폼화된 거는 대부분 페이가 많습니다. 지급 결제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든지 엔트파이낸셜이죠. 그리고 모빌리티 그룹인 그랩의 그랩페이 같은 경우는 그 금융으로 플랫폼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카카오는 은행에서 실패했던 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플랫폼이 돼 있고 거기에 은행앱을 올렸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주가 급등을 주도했던 것이 외국인이라는 거. 네. 그래서 하나는 글로벌하게 금융앱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카카오뱅크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 건데 하나는 금융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두 번은 금융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서 안고만 빼갈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체리피킹, 제일 맛있는 부위만 빼갈라 그런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보기에 금융업의 밸류에이션의 한계는 KB금융지주를 넘어서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지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금융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고 있는 금융업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하면서 매일매일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를 모든 국민이 발급받으면서 버스카드 하나도 후불로 결제하는 그런 금융업을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업을 그냥 금융업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업을 세세하게 다 아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나라 금융 환경을 보지 않고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즉시 송금을 메신저로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고 대출 심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여기에 보증서가 필요한 전세보증대출이라든지 앞으로 나오게 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첨단금융회사에서도 훨씬 더 나간 첨단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보기에는 그냥 고만고만해 보이고, 야 그거 하는 거 KB도 할 수 있어, 신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국가에서 핀테크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의 핀테크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엔 약간 허접해 보이기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데 지급 결제가 주로 하는 회사잖아요. 여기에 시가총액이 376조 원입니다. 지급 결제하는 회사인데 376조 원이에요. 어펌 같은 경우에는, 어펌은 BNPL이라고 Buy Now Pay Later, 지금 사서 나중에 결제한다. 외상 거래.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카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결제하고 나중에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할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요것만 하는데 20조 원이 넘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카카오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은행업 라이센스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144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여기가 스퀘어가 뭐 하냐면은 그 포스 단말기 같은 거 해요. 우리나라에서 포스 단말기 한다 그러면 얼마 쳐 줄까요? 근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런 핀테크 업체들 소상공인 대출하고 모바일 지갑 같은 거 스퀘어가 하고 있거든요. 여긴 140조 원이에요. 네.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게 보일 수 있어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뭐 하죠? 그냥 그냥 뭐 그 뭐죠? 브로커리지 네, 서비스 하잖아요. 중개. 주식 그냥 판매만 하는 거. 그러니까 종합 증권사도 아니고 주식 거래만 해요. 근데 여기가 55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카카오뱅크를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훨씬 더 첨단 서비스를 갖고 있고 이런 핀테크 쪽에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준다라는 걸 보면은 외국인들 보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외국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 예. 그래서 문득 쿠팡 생각이 났습니다. 쿠팡 100조 원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마트 4조 7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쿠팡 100조입니다. 외국인들 보기에 당일 배송, 당일 환불 물류 시스템은 아마존도 못해요. 근데 쿠팡은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인데, 그 온라인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화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마존이 제일 먼저 했던 것도 도서거든요. 책. 책은 정말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사나, 여기 오프라인에서 사나, 온라인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저기서 똑같죠. 사나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 이 책을 제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가 전자제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식품입니다. 네네. 식품은 내가 본 물건과 내가 받은 물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극단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상품이라는 거를 우리는 가입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융업자들은 판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금융상품을 네.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다, 뭐 수익 대출도 판다. 대출도 파는 겁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값이 이자잖아요. 네. 그러면 돈은 너무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돈 따로 없고 신한은행 돈 따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돈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됐을 때 커머스 회사들과 오프라인의 유통회사들의 가장 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상품의 차별화가 없어졌을 때 판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지점 점포를 갖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명동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지역 근처에 마트를 갖고 있어야만 장사가 되다가 온라인이라는 거리적 한계가 없어지고 여기에 서비스라는 게 온라인화 됐을 때 아무런 차별성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게 유통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은행도 그래요. 내 주변에서 뭔가 은행을 내가 가야 한다면 우리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내 회사 근처 내가 은행을 갈 수 있는 곳이 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차별성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물리적 공간이라는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커머스 회사들의 제일 큰 고민은 더 이상 그런 차별성이 없어질 때 가격 경쟁밖에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은행에서도 네. 은행에서 가격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이자입니다. 금리를 낮추는 거 말고는 자기네가 스스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냐면은 가격을 차별화, 그러니까 가격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사람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없도록, 너무나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집중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를 가입하면 얼마 깎아줄게요, 급여 이체하면 얼마 깎아줄게요, 적금하면 얼마 깎아줄게요, 이거를 그 가격의 표준화와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헷갈리게 만든 거구나 그게. 예.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원가를 희석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출에서는 마진을 없애면서 다른 데서 카드 가입으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고. 아, 저 카드 가입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자를 더 깎아주면서 카드로 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소비자가 내는 돈의 그 가격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그치, 이자는 내가 뭐 딱 정해지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건 좀 싸게 주고. 예. 카드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벌게 되면은 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온라인화가 되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으면은 가격 경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 금융 플랫폼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를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면서 대환대출이라는 거 받은 경우 별로 없으시죠? 대출 받아서 기존 대출 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꾸는 건데. 대출 그렇죠? 갈아타기. 예, 대출 갈아타기가 일반적으로는 저쪽 그 저기 좀 서민금융에서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업체라든지 뭐 금리가 너무 센 거를 나라가 좀 앞장서서 이거를 바꿔주는. 그래서 좀 낮은 재로 바꿔주는 이게 일종의 사회복지 시스템 같이 작동을 했는데 이게 대환대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가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환대출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리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면은 우리는 모두 다 항상 대환대출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은 똑같거든요. 국민은행 돈이라고 해서 내가 국민은행 돈이 너무 좋아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신한은행으로 대출받을 때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하면은 이자 더 싼 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존 은행에 내가 가서 대출 원리금 확인서를 문서로 발급을 받아서 그 대출을 신규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 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신규 대출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 기존의 그 대출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 또 법무사를 보내요. 그럼 법무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내가 지금 대환 대출을 받는 게 나한테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 되겠네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이걸 굳이 안 한다. 그 0.2% 아껴서 내가 한 50만 원 아끼려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시간 쓰고 법무사 비용 쓰고 그거를 또 뭐 10년으로 나눌 거냐 2년으로 나눌 거냐 내가 10년 있다 이걸 상환할지 5년 있다 상환할지 내가 이자 비용을 얼마나 내게 될지 고정금리 할지 변동금리 할지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냥 클릭하면 끝나도록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이걸 추진해요? 예. 그러면은 이 대환대출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대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비교가 안 되고 거래 비용을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금융혁신이라 하면 내가 그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가장 편리하게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금융혁신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이런 거는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이렇게 우리가 대환대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봐서 그런 건데 우리는 항상 대출을 받고 살아요. 한번 청년 세대가 이후에 대출을 한번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 받는 대출이라는 게 대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출은 항상 받는 거고 그걸 다시 리볼빙을 하든지 그러니까 재대출을 받든지 바꿔서 대출을 받든지 계속 나는 일정 부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구매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환대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가격 비교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네. 은행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모든 대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환대출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쿠팡이라고 하면은 그 아까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가격밖에 없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근데 쿠팡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경쟁력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배송입니다. 배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해요. 이거라도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라는 거는 배송을 해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진짜 그냥 대출 플랫폼을 가격 비교와 어떤 거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은 네. 배송도 없어요. 가격 말고는 경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클릭입니다. 클릭을 누가 더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것도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네.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유일하게 한 게 클릭 쉽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클릭 쉽게 해주는 걸로 지금까지 왔어요.
이 카카오뱅크라는 걸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한 번에 그냥 송금, 한 번에 뭐 대출 뭐 이런 식. 예. 예. 이게 은행이라는 그러니까 금융업의 어떤 상품 판매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플랫폼을 얼마나 쉽게 가져가느냐가 거의 유일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 대출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다면은 네. 여기서 진짜 클릭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항상 이용하는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내가 항상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은행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기정사실화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이 강점을 가지려면은 많은 셀러들이 자기 안으로 와야 돼요. 셀러,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으로 많이 와야 소비자들이 거기 물건을 그렇죠. 사러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경쟁력을 누가 갖느냐가 셀러를 가지고 와야만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카카오는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금융, 그러니까 은행들은 여기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참여하면은 경쟁력을 아예 없애져 버린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제조와 판매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조와 판매의 분리라는 거는 제조라는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거는 금융사가 하지만 판매를 하는 거를 분리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국민은행 대출은 우리는 국민은행에서만 받지만 네? 여기에 제조와 판매가 분리가 돼서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은행들은 여기서 제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플랫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도권은 플랫폼 판매사가 가져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너넨 못 팔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서 푸시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 그 온라인 커머스 회사들이 안 들어가고 싶어했어요. 왜냐면 가격 비교를 당하면은 마진이 없어져요. 가격 경쟁만 해야 되니까. 근데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매출이 막 30%씩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이버의 가격 비교를 당하면서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온라인 커머스 회사들이 네이버 가격 비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해. 네. 근데 지금 금융 플랫폼을 카카오가 만들어내게 되면은 판매에 대한 주도권을 카카오한테 뺏기게 되면 기존의 은행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가격을 표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플랫폼이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격의 표준화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야 그런 식으로 덕지덕지 붙이고 갖고 오지 마. 진짜 가격을 갖고 와. 라고 플랫폼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제조와 판매가 분리가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뱅크월렛이라는 게 있었어요. 뱅크월렛 예전에 카카오가 만들었던 송금 서비스인데 일종의 모바일 지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은행들이나 카드사가 참여하도록 금융당국에서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은행의 그 복잡한 거 말고 모바일 메신저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금융당국과 카카오 그리고 은행들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됐었고 그 이석우 대표가 그때 카카오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판교에 갔을 때 거기 취재하러 갔다가 이제 그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기자들은 딴 데 갔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었어요. 신재윤 네. 위원장하고 이석우 대표하고 일부러 이렇게 기다려 탔겠지. 예, 그냥 따라가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석우 대표한테 그러니까 금융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뭐 규제를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최대한 해보겠다. 근데 이석우 대표가 그 당시에 한마디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끌어모으려면 그 안으로 해서 좀 같이 뭐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회사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밀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네.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카카오는 그 당시에 금융업 라이센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라이센스를 직접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금융혁신이라는 이유로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경우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자 해요. 그럼 은행들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은행은 우리 빅테크하고 안 한다. 은행들끼리의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축은행도 여기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은행하고 직접 비교되는 거 싫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직접 비교가 저축은행과 은행이 가능해지면은 우량 고객들이 은행으로 가버려요. 저축은행이 항상 금리 신용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우량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이게 저축은행의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해서 전체를 가격 비교를 해버리면 내 신용등급에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출금리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은 우량 고객들은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아니면 카카오뱅크로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금융혁신이라는 게 진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고 거래 비용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금융혁신이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금융혁신이 될 거고 네. 지금 이거를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 금융회사들한테는 재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들은 압도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봐요. 증권사에서 계좌 만드는 거. 네. 각 개별 회사별로 증권사 계좌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증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업무 규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법적인 툴은 다 똑같아요. 네. 이게 회사별로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 보이지만 규제를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버리면은 이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화될 게 없어요. 가입하는데 무슨 차별화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대출을 고르고 가입하게 판매를 할 수 있듯이 증권 계좌를 만드는 걸 굳이 왜 증권사 계좌를 증권사 가서 만들도록 하겠어요. 카카오뱅크가 만들기 시작하면 그냥 다 만들 수 있어요. 보험은 뭐가 다르죠? 보험도 그 사람한테 지금 보험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보험 판매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나고요. 뭐 매덕 들어갈 텐데 이 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보험도 불투명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커요.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보험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당신한테 최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그 금융상품을 소개해 줄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들을 별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이게 금융 플랫폼이에요. 판매와 제조가 분리가 돼서 판매 쪽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판매사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최적의 상품을 골라주고 싶어 해요. 제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만들어서 나한테 제일 마진이 남는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해요. 근데 금융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판매사가 힘을 갖게 되면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플랫폼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한테 제공하고자 할 거고 판매사한테 그런 상품을 요구할 겁니다. 니네 어설프게 앞에서 먹고 뒤에서 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제일 좋은 상품.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보험은 지금 실손보험인데 니네가 실손보험의 종합보험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실손보험이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해. 그거 팔어. 라고 해서 판매를 해버리면은 네? 금융사들은 거기에 판매를 의존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금융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이자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신용카드를 되게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다가 돌려서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그럼 네이버페이가 직접 결제하는 게 뭐 얼마나 되냐?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그거 디폴트 되는 거 위험은 신용카드사가 다 감당을 하잖아요. 판매사가 책임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 네이버페이는 중개한 거 말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출 중개를 한다. 대출 중개인은 대출 디폴트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아요. 금융업의 한계는 뭐냐면 너무 많이 판매했을 때 그 책임을 금융사가 다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한하게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은행은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 없고 보험사도 무작정 보험을 늘릴 수 없어요. 그 위험을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GA가 그런 거죠. GA가 그렇고 대출 모집인이 그렇고 카드 모집인이 그렇고 이 금융 플랫폼이라는 건 한계가 없어요. 신용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금융업하고 다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고 최종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금융업과 내가 판매만 하면 되는 금융 판매업은 달라요. 근데 카뱅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 다 하는데 금융 플랫폼이라고 카뱅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서비스들을 보면은 금융의 판매업이 아니라 금융의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의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향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카카오가 만든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융당국 제가 금융당국을 취재했던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금융은 판매업과 제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다. 금융혁신이라는 건 이거 분리해서 금융의 판매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 상품을 골라야 된다. 판매사가 만약에 이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한테 유리한 수익이 많이 남 제조업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제조할 때 가장 많은 것을 제일 많이 남는 거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소비자한테는 절대 모르게 하고
자기한테 이익 많이 나는 걸 하려고 그랬거든. 많이 남는 걸 계속적으로 팔아왔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펀드 판매할 때 제일 수수료 싼 인터넷 펀드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은행이 수수료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 구조가 금융업에는 있어요. 근데 금융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고만 지금 말씀을 안고만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것과 금융의 제조업에서 카카오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본다면 이건 세 번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고신용자 비중이 93.5%예요. 네. 모두 다 원하는, 그러니까 은행 모든 금융사들이 원하는 최고의 알짜 고객들. 이 고객들한테는 금리를 0.1% 0.2% 더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디폴트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먹는 장사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최고 신용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거기 중금리 시장이라는 것도 다 보증보험에서 보증해 준 것만 해요. 이런 거는 사실 금융업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쉽고 가장 돈 되는 거 알아요. 네. 근데 금융업은 모든 영역을 커버를 해야 된다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서민금융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대출을 했어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하러 해요, 그 돈 안 되는 사업을. 제일 돈 되는 사업을 자신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 낮은 금리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체리피킹하듯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금융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적은 없어요. 제일 좋은 것만 내놨다? 제일 쉽고 그리고 제일 우량 고객을 뽑아갈 수 있는 거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가계대출에서, 예를 들어 기업금융 안 하잖아요. 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기업금융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에 대출해주면 은행이 돈이 남아서 할 것 같으세요? 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있고 은행하고 협상력이 있는 정도의 큰 대기업은 진짜 은행이 마진을 남길 정도로 대출의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요. 네. 그럼 은행은 걔네들을 왜 굳이 상대해서 하냐면은 거기서 마진이 여기 나더라도 매출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급여 통장이라든지 뭐 이걸 통해서 아니면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래서 하는 거지. 금융, 그러니까 기업 금융이라는 것의 그 딜레마가 우량한 애한테는 돈이 안 돼요. 불량한 애한테는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아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디폴트가 한번 나면 네. 끝입니다. 개인들은 연체율이 많이 높지 않지만 기업은 언제 망해도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금융이라는 거는 은행한테 굉장히 괴륵인데 사실 뱅크라는 것이 원래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아서 이거를 돈이 많이 필요한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다 공급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게 뱅크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뱅크에서 만약에 수익성만 추구해서 본다면은 굳이 기업금융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체리피킹만 할 수 있는 제일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서 초우량 등급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카카오뱅크는 지난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저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진짜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개인신용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자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 유예해주고 이자 안 받고 이런 거 했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자기는 오프라인이 없어서 그걸 심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굳이 심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렇게 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카카오뱅크의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고 있는 제조 분야에서는 정말 그 제일 우량한 것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분석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만 하고. 카카오 너무 비교하기가 편하잖아요. 에이, 비대면으로. 가격 뻔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이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카카오뱅크는 그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안 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 보면은 금융에서의 그 카카오뱅크가 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네. 진짜 우리가 십몇 년 동안 그 하고자 했던 금융 혁신이 카카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네. 지금 금융업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융업들이 갖고 있는? 예, 금융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네. 카카오뱅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요. 네네. 이거는 비교 안 되잖아요. 아예 다른 금융 플랫폼이라는 판매 전문 금융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그리고 그 밑으로 그동안 그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판매와 제조의 주도권이 판매사한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 금융혁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금융혁신을 금융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십몇 년 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것들이 만약에 그 진짜 모바일화, 온라인화 그리고 카카오라는 그 국민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멀티플 그 기업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비싸다 싸다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무의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왜 서론에 그렇게 막 그 조심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런 아니 뭐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게 아니, 있어요. 대체로 그때 서론은 너무 비싸다 막 그렇게 얘기할 걸로 그 대충 분위기가 아 요즘 뭐 낚시를 잘하셔. 아니,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금융 혁신이 네. 과연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금융사들의 가격이 다 비교되고 거기서 저금리 경쟁을 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신용위험으로 엄청나게 쌓여버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금융혁신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서로들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도 못하게 합니다. 가격 경쟁을. 근데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 공개돼버리면은 아, 그게 결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바람직한 거죠? 것인가. 당장은 뭐 내가 0.5% 더 싸게 이자 받으니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서 골라가면서 그냥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이 진짜 체리피킹 우리한테 돈 되는 고객들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확장이 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금융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관련된 아, 오늘 권순욱 기자의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거 뭐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권순욱 기자님 채널 이름이 뭐였죠? 발칙한 경제입니다. 발칙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